네, 안녕하세요. 스프링을 사용한 챗GPT 만들기 3편을 진행한 이현재입니다. 네, 나머지 강의 내용과 필요한 사전 지식은 다 똑같고요.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편은 이제 4번을 할 차례죠. 그래서 토스트맨을 통해 HP 질의 및 대답받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스트맨을 사용하여 질의 및 대답받기. 먼저 토스트맨이란? 포스트맨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HTTP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백엔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거든요.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과목을 들으시면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포스트맨은 이 HTTP 명령어를 간편하고 쉽게 사용하여 요청을 보내고 그다음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GU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운용 과정을 확인하는 테스트 단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HTTP란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인터넷 켜고 인터넷 주소로 보면 이걸로 시작하는 걸볼수 있을 텐데 HTTP 메시지의 모든 것을 전송합니다. 그래서 HTML,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음성, 그리고 거의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서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대부분 HTTP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JSON 데이터 형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HTTP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TP 특징은 뭐냐? 왜 많이 사용하냐? 클라이언트와 서버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상태 프로토콜, 비연결성이다. 무상태 프로토콜이라고는 많이 못 들었을 텐데 이제 스테이트레스라고 하면 많이 들었을 수 있겠죠? HTTP 메시지 단순하고 확장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트레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보존하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TTP의 구조. 네,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이제 설명드립니다. 네, 요청할 때는 이제 get 하고 이제 URL 그리고 물음표 Q라는 파라메터는 hello다. 이제 시작 라인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호스트 어디로부터 전달을 하는 건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HTTP 헤더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응답은 어떻게 오냐? HTTP에 이제 버전을 써져 있고 그다음에 200 OK. 이거는 응답에 대한 이제 HTTP 명령어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은데 넘어가 생각하겠습니다. Contest 이제 Type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설명합니다. Contest 타입인데 여기 살짝 오류가 있네요. HTML에 대한 정보가 되는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HTTP 메서드 Get, Post, Put, Patch, Delete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get과 post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post로 put, patch, delete를 다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개만 아시면 전부 구현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et이라는 이제 메서드부터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get은 리소스를 조회할 수만 있습니다. get, 취하다. 또 서버에 전달하고 싶은 데이터는 쿼리를 통해 전달합니다. 네, 메시지를 바디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지만 지원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get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 바디를 사용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post 요청 데이터 처리입니다. 즉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데이터를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post 이제 메서드고요. 메시지 바디를 통해서 서버로 요청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서버는 요청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환하는 역할이겠죠.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할 때는 제가 이 정보를 통해서 회원을 가입하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목적에 대한 것은 이제 포스트 명령어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단순하게 창을 여는 클릭하는 형태 그거는 그 창에 대한 정보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없이 그거는 이제 get 명령어를 사용하면 예시로 들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포스트맨. 그래서 포스트맨이란 이제 원하는 URL, 네, 원하는 HTTP 명령어를 통해서 원하는 응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도구. 네, 만능이죠?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상단에 저 포스트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난이 메서드는 포스트로 설정할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어디에 전달할 건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localhost 8080은 이제 자신의 IP와 이제 포트 번호를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설정한 URL이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JSON 형식의 어떤 데이터를 전달할 거야라는 것에 이제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HTTP 요청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호스트맨을 사용하여 질의 및 응답을 실제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컨트롤러로 설정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한 모델인지 초회, 두 번째는 사용 가능한 모델인지 초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PT 프롬프트 실행. 네, 겟 매핑, 포스트 매핑이었죠. 전편 강의에서 이세 가지 요청을 통해 코드가 잘 실행하는지 응답을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가시고요. 여기 스프링에서 실행해 줍니다. 이제 로딩이 되겠죠? 그레이들 빌딩. 녹화하고 있어서 그런가 딱 느린 감이. 그리고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 정상적으로 서버가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러가 나게 되면 밑에 이상한 문구와 함께 서버가 종료되게 돼요. 때문에 지금은 온전하게 요청을 받는 상태, 즉 백엔드를 구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포스트맨을 켜줍니다. 포스트맨을 사용할 때는 회원가입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맨을 다운받는 방식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잘 어렵지 않으니 다운받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테스트 해보다가 말하는 확인해 보시면 그게 되어 있죠? 그럼 아까 저희가 해봤던 첫 번째가 뭐였나요? 첫 번째는 유효한 모델인지 조회한다. 이렇게 모델까지 입력해놓고 물음표 통해서 모델 네임은 GPT 3.5 터보 인스트럭트, 즉 GPT 3.5 터보 인스트럭트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백엔드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백엔드는 그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챗GPT 이제 서버에 가서 물어본 다음에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서 다시 유저에게 보여줘야겠죠? 그 역할이 잘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챗GPT 뭐 터보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센. 아, 자 말씀드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 포스트가 아니라 get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get 설정을 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게 사용을 할수 없다고 나오는 것 같네요. 이제 turbo instruct를 요청을 합니다. 아, 아쉽게도 지금이 12시라서 아마 서버가 너무 과열이 된 상태네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표본은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지금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올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ChatGPT 3.5 Turbo Instruct는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원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원했던 데이터 형식을 JSON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살짝 아쉽네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모델 리스트. 이 명령어도 아마 안될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리스트 통해서 이것도 get 매핑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겠죠? send. 아, 네,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을 그래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챗GPT 아마 저렴한 모델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실시간으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제가 새벽에 한번 찍어놨었어요. 그래서 새벽 같은데 시간이 덜할 때 하시면 아마 쉽게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제 GPT 3.5 모델 사용 가능한 모델을 지금 적어주고 있죠. 아까는 안 됐던 저희의 터보, 그다음에 GPT 3.5 터보 인스트럭트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 이건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 프롬프트. 근데 여기서 왜 여기다 이런 것들을 적는 거지? 왜 HTTP 이런 것들을 왜 적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때는 여기 컨트롤러를 가서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레거시 프롬프트가 맨 뒤에 있는 거는 저희가 사용해 볼 챗GPT 터보 인스트럭트를 사용할 때는 레거시 프롬프트를 통해서 요청을 해야 된다. 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좋겠는데. 레거시 프롬프트. 그리고 이거는 포스트 매핑이겠죠? 왜냐? 저희가 전달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GPT 3.5 터보 인스트럭트라는 모델의 What is Java? 자바가 뭐야?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temperature 1. 그 의외성이라고 할수 있죠? 1 정도의 의외성을 가져라. 창의적인 답변을 원한다, 나는. 그 정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max tokens. 나는 100개 이상의 토큰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 후, 보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네. 비싼 모델이 말고는, 그래도, 오후에만 가능한 것 같아요. 새벽에만 가능한 것 같고, 그래도 새벽에 찍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나중에 봐야 되지 않을 때, 또 오늘이 토요일이라고 보기도 하니까 실시간으로 안 되는데, 이렇게 What is Java를 치면 ID,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토탈 토큰스, 저희가 아까 맥스 토큰을 100개를 전했죠. 토탈 토큰스 이제 104개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텍스트 안에 이제 답변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형식은 JSON 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이만큼의 답변을 주고 받았는데도 4원 정도 사용된 모습입니다. 이 서버의 문제만 아닌다면 저희가 한번 쉽게 활용해 볼수 있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아, 마지막에 실시간으로 해드리는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미리 제가 해놓은 이제 캡처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스트맨이 그렇게 어려운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어디다 보내야 되는지 적고, 그다음에 어떤 명령어인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담을 데이터를 여기에 선택하고, 샌드를 하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스프링에 대한 특징, 이제 제어의 역정과, 그다음에 의존성 주입, dependency injective, 그다음에 MVC 패턴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API, 어떤 API 사용하고 API는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HTTP 웹 헤더를 잠깐 설명드렸고, 이제 포스트맨을 통해서 질의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지 않았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